한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안보의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는 순수한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의 파행적 행동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 이들 종북 좌파가 갖가지 국가 시책을 물고 늘어짐에 벌이는 파괴 행위가 안보를 뿌리째 흔들며 국가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 앞에 묵인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억제 세력은 안보를 걱정하는 보수 세력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은 간혹 같은 이념을 가진 보수 세력들의 집단 행동이 요구될 때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파열음을 낼 때가 있다는 데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해외 경우에는 미주 한인 사회에서 종북 좌파 세력의 집단적 행동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항할 보수 세력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미주 내 같은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보수단체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LA 지역 보수단체가 마련한 여러 행사에서 가끔씩 표출되고 있다. 지난 10월 미주 내 각 보수단체가 연합해서 주최한 북한 인권 문제 규탄대회는 이에 참여하는 각 보수단체가 사전에 대회 목적이나 주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조율을 해야 했음에도 행사 당일 문제가 노출되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각 보수단체들이 분열된 모습만 보였다. 또 지난 5월 LA 시민 안보단체 연합회가 마련한 한국의 보수단체인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자체 내 문제가 표출되며 역시 분열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있는 진보 좌파 세력과 대조를 보이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보수 세력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6.25 한국 전쟁을 체험한 60대 이상의 연령층을 지칭하지만은 보수층과 같은 이념을 가진 30, 40대 연령층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이념을 가졌으면서도 연령의 벽을 허물지 못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